것 같으나 가장 위험한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0세기 전 세계를 비극과 불행으로 몰아갔던 망령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이대화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한반도에 공산주의가 유입된 지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을 적합통일하려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에게는 201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덮었던 이 공산주의의 100주년에 해당하는 이 공산주의의 망령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무너질 치어다! 무너지고 무너질 치어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시청에서 걸어오는데 시청에 뭐라고 이렇게 써붙인 거 보셨어요?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남북정상회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좀 있으면 3시부터 시청 앞에서 서울 수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5시까지. 사실은 어제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바람에 오늘 이제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8년 전에 서울이 바로 공산 바로 치하에 있다가 드디어 수복된 날이 9월 28일이에요. 그 당시에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곳에 국군들이 또 미군들이 이곳에 진격해 들어왔을 때 서울시의 곳곳마다 널브러져 있는 양민들의 그 시신들이 군데군데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이 공산치하에 3개월 있었을 때 인민재판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만 9,500명입니다. 실종된 사람 4,000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100m, 200m만 걸어가면 저 장소가 바로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여섯 군데의 인민장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아세요?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대화로, 타협으로, 협상이나 회담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공산주의는 무너뜨려야 될 대상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반인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망령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2018년 대한민국을 적자통일이라고 했던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 해가 그들의 숙제인, 그들의 그 염원인 공산주의의 바로 적자통일에 바로 깃발을 꽂는 이 한 해가 그들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괴계와 모든 악한 모든 괴계가 음모들이 무너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에 보니까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12월 13일 날 날짜를 뽑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유대인들 학살을 했었던 75,3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셨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12월 13일 그날의 그 승리를 잊지 말자 그래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부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부림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부림, 제비뽑기라는 단어예요.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이 나라를 정말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다 처단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날짜가 제비를 뽑으니까 12월 13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그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다 뒤집어서 대역전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불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2018년 안에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공산주의와 주체 세상의 경관지들이 무너지게 되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전에 기도할까요? 한번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우리 짧게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한반도를 덮고 있는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권을 덮고 있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망령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지어다! 아멘! 무너질 지어다! 아멘! 또 하나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천만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잘못된 어리석은 판단과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절대로 대화와 평화로 협상을 하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주시어다. 눈이 열려 주시어다. 우리 같이 시내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대적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돋보인 이것은 단순한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지로 몰아넣는 바로 악한 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치어다. 무너질 치어다. 6.25 때 300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90년 중반에 300만을 굶겨 죽이고 정치범수 용서에서 15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저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당의 모든 악한 역사들이 2018년 가운데 와르가 무너질 치어다. 이 한국교회가 본연히 일어날 치어다.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치어다. 이 광화문의 이곳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치어다. 빈자리가 없이 자고 넘칠 치어다. 우리 같이 주여 우리 선창하시면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많은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환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악살하게 하여 12월 13일 거사에로 그렇게 날짜를 뽑았으나 하나님은 그 약한 세계를 뒤집어서 그들을 다 처단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주체사당의 모든 망령들이 하나님 전쟁하신 침해 능력 가운데 이제는 심판을 받고 이제는 무너지고 스스로 무너져 빠지고 스스로 이제는 바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거듭의 세력들이 이렇게 길이길이 날뛰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국교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